덩치 큰 남자들이 말이야. 아가씨! 이러는 거 보니까 분명히 부잣집 딸인 것 같아. 그리고 이 열쇠고리가 말이야, 날 그 성으로 인도해줄 행운의 마스코트가 될 거고. 어? 형이 무슨 그대 그리고 나의 차임표야?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부잣집 딸 시연이를 꼬시는 차임표. 아이고 야, 나라면 모를까 넌 안 돼. 어, 너 왜 이렇게 초를 치냐? 야 나가 나가. 어우 꼴보기 싫어. 거기서 나가. 너 나가. 시험이 지금 뭐야? 나가는 거야? 아 뭐. 어디다 써먹으려고 옷이 맞는 게 있어. 뭐 빌리옵든가 말든가. 아저씨 저 좀 어디다 숨겨줘요. 빨리요. 왜요? 됐어. 이쪽 불러. 됐어요. 저기요. 저기 이거 그쪽 거죠? 맞아. 그거 내 거야. 차 한 잔 사면 돌려주죠? 그래? 그냥 너 가져. 아니 이게 아닌데. 저기요. 차 대신 술 사도 되지? 그럼. 좋아. 가자, 신나는 대로. 어, 여기는 이 카페는 내가 진짜 자주 가는 카페야. 그래? 야, 홍경이! 어! 어디 가냐? 누구야? 야, 친구 송승원! 그리고 여기는? 안녕, 난 시연이라고 해. 안녕하세요. 반가워. 우리 재미난 데 가기로 했잖아. 신나는 데. 어, 가자. 그래. 야, 가라. 어? 가라. 집에서 자꾸 도망치려고 하는 거야? 난 집이 싫어. 엄마 아빠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든. 내 맘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럼 우리 집도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해결이 안 되지.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나는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는 게 싫다 이거지. 네 맘 이해해. 그래. 너희 부모님도 가진 게 돈밖에 없나 보구나. 어, 재미없어. 난 내가 왜 살아야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가자! 너한테 보여줄 때가 있어. 가자! 어? 어때? 이게 바로 사람 사는 거야. 어? 이런 재미 없어? 아니, 너무 재밌어. 나 이런 데 처음이다. 야, 이거 봐봐. 어? 이 낙지들 말이야. 이 낙지는 온몸이 동강이 나도 그냥 악착같이 달라붙으려고 그러잖아. 그렇듯 인생은 말이야. 빈대 붙듯 악착같이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야. 어?
넌 내가 만나는 다른 애들하고는 참 많이 다른 것 같아. 그래? 그런가? 아따 좀 깎아달라는데 징하게 그랬어. 에? 아줌마 깎아달랄 걸 깎아달라고 그래. 아 제사상에 올린다면서 이걸 각을 깎은 거지. 그거는 불효야. 아저씨 참말로 짜요. 언니 어? 여기 웬일이세요? 어머 어, 네가 여기 웬일이니? 아니 너 견인이 아니냐? 아니 너 여기 웬일이냐? 야, 내 아버지 불합이 잘 있니? 어, 아저씨 안녕하세요. 어, 너 병인이 너 아는 사람이니? 아, 예. 저희 영덕에 사시는 우리 아버지 친구분이세요. 아저씨도 인사하세요. 여기 이경실 교수님이세요. 교수님?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교수님을 몰라보고 아줌마라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 아줌마라뇨. 우리 교수님 아직 미혼이에요. 미혼? 저기 경인이 교수님이시고 저기 미혼이시고 그러니까는 아 이거 본받을 수 없습니다. 잠깐만 이거 저 이거 이걸 이렇게 좀 주시고 저기 제가 그걸 존경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니까 자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집에 가서 뭐 맹장을 뿌리시든지 제사 지내시든지 존경하는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세요 정말. 자 종종 들려만 주십시오. 예, 지각 돈 받을 수 없습니다. 잠시요. 예. 아이 뭐, 정 그러시다면. 아, 그럼 경이나 다음에 보자. 안녕하세요. 야, 죽인다. 어쩌면 저렇게 날씬한 게 물찬 제비 같으냐. 어? 야, 야, 너 학교가 어디지? 뭐? 경인이 오빠가 부잣집 딸을 사귀고 있다고? 어, 그리고 자기도 부잣집 아들이라고 속이고 만나고 있던데. 어머. 어, 그러다 들키면 어떡하려고? 빈대 돌려 찍! 저 여기 예. 혹시 홍경인이라고 안 왔어요? 어, 경인이 아직 안 왔는데 여기서 만나기로 했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여기가 아스트라고 하길래 그냥 지나가다가 들러갔어요. 아 그럼 경인이하고 사귄다는 여학생? 네. 예예예예 싫어. 경인이 여자친구 사귄다. 어머 안녕하세요. 우리 경인이하고 한 집에 사는 친구들이에요. 예, 안녕하세요. 어 저 좀 앉아 계세요. 경인 오빠 금방 올 거예요. 네. 말씀 듣던 대로 정말 예쁘고 세련됐다. 우와 이 언니가 경인 오빠 여자친구야? 되게 예쁘지 않아며? 경인 오빠 봉자 받다던데 진짜 봉자 받네? 잡다뇨? 아이 왜 찔러 아프게? 경인 오빠가요 부잣집 여자 만난다고 얼마나 좋아하고 자랑하든지 정말 못 빠지겠어요. 아 하긴 땡처럼 푼 없는 빈대가 어느 정도 뿌셨으면 자랑할 만도 하네. 왜 찔러 아프게? 신이야 눈치 꼬치 없이 하지 말아니까. 어머머. 그러면 이 언니가 경인이 오빠 땡처럼 푼 없는 빈대라는 거 몰라? 어? 어머 언니 정말 몰랐어요? 어? 저 먼저 일어날게요. 아이 저기 왜 저래? 아이고 내가 이 가시네를 여기로 그냥 확 깨매버렸어. 뭘 잡다 이거지. 비서드만 교수실에 사면 되지 않나? 이 IMF 시대에 가라지. 아, 계속 돌려. 해켜라! 교수님! 교수님! 어머, 어째 하시구나! 저기, 교수님! 저기, 새벽에 생선회가 싱싱한 게 돌아왔는데 교수님 생각이 나고 견딜 수가 있어요. 이거 피부 미용이 아주 좋아요. 잡수세요. 네? 네? 알았으니까, 잡수세요. 알았으니까 거기다 놓고 나가세요. 이거 받으시고. 알았으니까. 나가세요. 놓고 나가세요. 경인이 만나러 오셨어요? 아니요, 승원 씨 기다렸어요. 우리 잠깐 얘기 좀 해요. 할 말이 뭐예요? 저 처음부터 승원 씨가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우리 앞으로 이거로 연락해요. 예? 갈게요. 아니요, 저기요.
시현 씨. 아, 시현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전화해도 집에도 없고 삐삐쳐도 연락도 없고. 이제 오냐? 어, 동현이 있구나.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맡은 냄새인데? 야, 이거 시현이 향수랑 똑같은 건데? 어? 아, 이거 핸드폰 시현 씨가 너 주라 그러면서 아까 가더라. 야, 근데 이걸 왜 너한테 줘? 나한테 직접 안 주고. 응? 그게 저기 아까 카페에서 우연히 만났거든 시현 씨를. 근데 너가 없어가지고 나한테 준 거야, 너 주라고. 그래? 어. 아유, 귀여운가 역시. 아. 내려와서 붕어빵 먹어. 경이나 너도. 어? 붕어빵? 너희끼리 먹어. 나는 할 일 있어. 어? 네가 웬일이냐? 먹는 걸 다 마다하고. 그래. 네가 먹어. 빨리 가. 빨리 가. 어? 아우, 귀여운 것. 여보세요? 승원 씨? 승원이? 지금 어디예요? 집이에요? 나 지금 승원 씨 집 앞 공원에 있어요.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지금 좀 나와요. 경희한테는 말하지 말고요. 기다릴게요. 승원 이 자식 그냥. 야, 너무 많아. 이 붕어빵 언제 먹어도 맛있다. 응? 야, 송승원. 엠마. 어? 너 어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 아니 얘, 니들 왜 이러니? 어? 너 이 핸드폰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냐고 임마! 아니 그래 이 핸드폰은 그 변명하지 마! 야, 너 어떻게 남의 애인을 가르치냐? 친구의 애인을 가르치? 뭐? 내가 돈 많은 여자 좀 사귀니까 왜 배 아파? 야, 이 여자 너 아직도 모르겠냐? 그러니까 너는 승원이한테 체인 거고 승원이가 넌 찬 거야. 너같이 붕어빵 사준 여자보다 핸드폰 사준 여자가 훨씬 낫다 이거야. 알았어? 뭐? 그 정말이야? 아니야, 오해라고. 변명 좀 하지 마, 이 나쁜 놈아. 아니 오해라니까. 아니 그만들 못해. 누구나 무슨 쌈바치기야 그냥. 야 승원아, 너 어떻게 된 거야? 경희 너 진짜 오해하는 거야. 걔가 나한테 와서 준 거라고 직접. 너 아니기만 해봐. 아니. 아, 쟤 왜 저러냐? 응? 여자한테 꼭 체인 분위기 같아. 경인이 네가 여기 웬일이니? 이 핸드폰 네가 승원이한테 준 거 맞아? 그래. 왜? 그래, 왜? 너 어쩜 그럴 수가 있니? 왜? 안 돼? 난 맨날 거짓말하는 너보단 승원 씨가 더 좋아. 거짓말이라니? 어, 그거는 그러니까 제 진실에는 말이야 두 가지 얼굴이 있어 시현아. 그러니까 하나는 형식적인 진실하고 실체적인 진실이 있는 거지. 뭐? 그러니까 실체적인 진실은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진실이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진실 말이야. 어? 그러니까 내 외모나 어? 그리고 내 이거 웃기는 성격 같은 거 뭐 이런 걸 말하는 거고, 그리고 형식적인 진실은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찡 같은 거야. 주민등록증, 면허증 이딴 것들. 나 지금 정말 보잘것없는 놈 같이 보이지만 나 장래에 정말 유망한 훌륭한 청년이란 말이야. 누가 너 보잘것없다 그랬어? 너 돈 없다고 내가 뭐라 그랬냐고. 시현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어. 근데 하지만 내 진심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너한테 했던 그 하얀 거짓말들은 다 너에게 다가가기 위한 거였어. 나는 정말 너를 너무너무 좋아해. 난 거짓말하는 인간을 제일 싫어해. 수고스럽겠지만 그 핸드폰 승원 씨 다시 좀 갖다 줄래? 야, 내가 울면서 이런. 뭐? 하긴 그게 정말이야? 그래. 내가 진짜 많은 천사들을 만나봤는데 이번에는 천사가 아니라 악마야, 악마. 으이씨, 감히 우리 승원이한테 꼬리를 쳐? 그저아, 너무 흥분하지만 나 그네 진짜로 관심 없어. 너만 알지. 아, 그래. 내가 진짜
부잣집 애라고 진짜 눈이 어두 깜깜해진 게 진짜 사실인데 나 진짜 이대로 못 넘어가겠다. 그럼 오빠 어떻게 할 건데? 걔 맨날 지 맘대로 남자들 갖고 노는데 지도 남자한테 한번 차여가지고 충격을 받아야 정신을 차려. 아우 진짜 아깝다. 내가 차이기 전에 걔 뻥 차는 건데. 아. 네가 찼다고 걔가 충격 받겠니? 더 좋아하지. 야 승원아 부탁한다. 야 왜 우리 승원이 끌어들여 그래 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핸드폰에는 핸드폰. 핸드폰? 와 너무 신난다. 그쵸 승원 씨? 예. 승원 씨도 분명히 날 좋아할 줄 알았어요. 왜요? 여지껏 날 거절한 남자는 단 한 명도 없었으니까요. 계속 또 왜 이렇게 안 거는 거야? 지금쯤 승원이랑 걔랑 만나고 있겠다. 의정아. 응? 부탁한다. 너만 믿는다. 어? 알았어. 감. 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자기야 지금 어디야? 너무 보고 싶어. 그 정도는 걔 충격 안 받아. 더 강한 걸로 하자. 더 강한 거? 어떻게? 그러니까 승원이를 애 아버지로 만들어야지. 아 자식들 왜 안 거는 거야 진짜. 아, 안 되겠다. 저 시현 씨. 네? 저 사실은요. 저 사랑하는 여자 있어요. 그래요? 뭐 승원 씨 같은 킹카한테 여자가 없을 리가 있겠어요? 저 상관없어요. 어 전화 왔네요. 제가 받을게요. 여보세요? 여보. 우리 애기 분유가 똑 떨어졌어. 여보? 여보, 지금 빨리 우리 애기 맘마하고 기저귀 꼭 사가지고 와요. 네. 네. 뭐야? 그럼 승원 씨가 유부남? 예? 뭐 이런 남자가 다 있어? 살살해 살살. 아. 아이 멍든댕 계란 마사지가 최고야. 어휴 그 시연인 자는 그 기집애 내가 그냥 본때로 보여줬어야 됐었는데 왜 아까. 야 진짜 아쉽다 진짜 아쉬워. 걔 얼굴 일그러지는 내가 봤어야 되는 건데. 아 야 승원아 걔 막 자존심이 막 뭉그러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냐? 막 홀딱홀딱 뛰고 막. 아우 진짜 속 후련하다 우려. 아 임마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나랑 대 아버지로 만드냐. 아이 어차피 그렇게 될 텐데 뭐. 여정이 엄마 나 찔찔. 뭐야? 여보세요 싫다니까요. 교수님 몸 아플 때 전복죽이 최대요. 이거 먹고 결혼해줘요. 이 뜨거울 때 먹어야 되는데. 어머 가면 또 이거 좀 교수님 드리고. 교수님. 야 둘이 그러면 이렇게.